예, 다음 단계는 표준 언행입니다. 250번부터 300번이죠. 250번부터 300번. 표준 언행. 이것도 우리가 가장 지난 8, 9월 달에 많이 진도를 뽑았던 것들이죠. 다시 한번 진행하는데, 표준 언행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기존의 언행을 거의 완전 자동화. 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완전 자동화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은행, 예를 들어 제일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농협도 있고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은행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완전한 무인은행으로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요게 표준은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것도 그리고 사람이 없이 완전한 무인은행인데 개발자를 제외한 요건 우리가 사실 코딩을 거의 마무리 지었더랬죠. 이전에 마무리 지었던 것들을 단지 이번에는 피닉스 라이브 뷰로 진행한다는 거. 그죠? 피닉스 라이브 뷰로 재현하는 겁니다. 요게 표준 언행이고 여기 이전에 정권 업무까지 했었는데 정권 업무는 별도의 에피소드로 뽑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건 250번부터 300번까지고 한번 완전히 끝냈던 내용이라서 뭐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